다나와이 스포츠가 치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엔터포스36 나오네요. 이번 경기 네 번째 매치에 펼쳐지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제타 디비전 남쪽으로는 젠지가 갑니다. 위쪽으로는 데토네이션. 아 베로니카 세븐 훌륭합니다. 네 서클 좁혀지죠. 오! 오! 야 이거 라벤디타. 야. 오. P1이 합류하는 타이밍이 젠틀. 네. 오늘 진짜 칼을 제대로 갈았는데요. 와. 오 조스를 잡았어요. 공략을 해버리면. 세스. 야. 와. 야. 나온다. 네. 그냥 EMT는 지나가야죠. 그런 그렇죠. 다음에 도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에서 반대편 능선 쪽을 좀 바라봐주면서 우리가 등선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 어디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스페로 선수 지금 던져주고. 와. 입구까지 갔습니다만 데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복구리 정리됐네요. 슈트 하나 더. 네, 나와서 내리면서 오. 아 근데 위쪽에. 와 스페로. 기가 막히게 들어왔네요. 잡아냈습니다. 끊어냈어요. 맥조라 선수만 지금 잡힌 상황이고요. 오! 아~ 골 쪽을 빠르게 돌아주면서 아 좋은데요 제타 디비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둘러싸고 오! 아~ 아~ 이거 반항도 못했어요. 와! 예 채공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예, 반항도 못했어요. 바로 터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기 위한 투자거든요. 네. 네, 둘러싸고 있는 팀 그리고 위치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 고의 컴플리션! 야, 야 시즈! 아 진짜 시즈! 네, 아. 자 뒤에서 뒤통수 누워야죠. 아. 근데 슈루탄 이거 거리 될 것 같긴 한데 예,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슈루탄 3개 들고 있습니다. 계속 사이에 끼고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지금 남쪽으로 가나요? 위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중앙 쪽으로 가나요? 중앙 쪽에 가장 많은 팀들이 위치해 있거든요. 자, 축복받은 중앙쪽, 곳으로 변모할 것인가? 축복이냐? 와! 이러면 아프리카 픽스도 네. 할만하죠. 그렇죠. 살짝 남 동쪽으로 지금 잡히면서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밀지 못했을 때 본인들이 위험할 수 있고요. 아쿠아. 한 차례 세 명을 태우고. 자 이거는 그래도 네. 한두 명 정도는 끊어줬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오 리뉴얼. 이 싸움에서 싸움이 길어지면 젠지가 웃어요. 자 던져주고 합니다. 슈루탄 건너편으로. 야야야야. 뭐 하려고 했다가는 여기서 전력 유지 안 되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양쪽에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밖으로 나와 있죠. 한샤와 피오가 이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엔서즈 선수 끊어냈어요. 아 연막 치고 한 번 더 인서클 하려다가 아니죠. 네. 뒤털미 잡혔어요. 네. 네. 헐크가 또 보고 있고요. 두 팀 간의 대결에요. 엔터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은 기아 근처 쪽으로 오다가 자 중간에 멈췄고요. 언더 쌈 거네요. 연막 뿌려져 있고 슬탈 던집니다. 헌기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네. 그래서 빨리 푸시해서 잡아내지 못하면 매드클랜도 위쪽에 붙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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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용해서 네. 능선을 올라올 수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편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팀의 싸움을 절묘히 이용 잘하는 V7. 네, 뒤쪽 안 봐도 돼요. 다몬. 오, 그리고 베로니카 세븐이 제탄 디비전으로 올라오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서 오히려 이쪽 조건을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북쪽을 찍어 누르심지 돼있죠. 네. 어쨌든 뒤쪽에 도로 쪽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여기는 제타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집 제타 쪽으로. 아, 이거 골짜기 들어가려는 플레이인가요? 예, 여기서 지금 피오 선수가 어제 반대쪽으로 가네요. 그냥 아니, 네. 제타네 집으로 가네요. 아, 이쪽을 승리를 하는 것도 힘든데 승리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력을 유지하면서 못 끝낼 것 같거든요. 방향 바꿔주고 OPG 이제 바로 앞에 있어요. 네, 236과 살려요. 더불어서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일본 팀이면 역시 제타 디비전이거든요. 네, 네. 아프리카 픽스도 반. 그리고 다음 있고. 서클 다시 한번 또 받으면 또 구도가 이어져요. 그렇죠. 자, 이제 좀 좁혀지면서요. 다음 서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우, 댕시 잡았네요. 그래서 베로니카 세븐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전력이 와. 약화된 팀이 아니라 좀 센 팀을 일부러 좀 잡아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네. 제타 디비전이 전력 유지 잘하고 있어요. 정 중앙 쪽으로 다음 서클 잡혔고요. 굳이 이쪽을 노릴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세 명이 있고 수류탄 들고 네. 있습니다. 한 명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는 세 명이다 확정 짓고 러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위치 다시 한번 바꿔주면서 이거 수류탄 네. 괜찮은데요? 와우,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아, 뒤쪽으로 빠졌어요. 아하, 좀 화염병에다가 뒤에서 SYF는 여기서 아웃됐고 한명 기절. 제타가 4인 유지를 하고 있긴 있었지만 위치상 OPG 스포츠를 공략해야 되거든요. 그럼 뒷각이 열리는 걸 젠지가 잘 활용한 거예요. 확 잡았어요. 위키드. 네. 그리고 외곽 쪽에서 다시 한번 회전할 수 있는 각을 젠지가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인원이 있는지 끊임없이 지금 네. 시간을 투자해주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이엠택과 이치반이 겹쳐 있어서요. 아, 제카디 이제 먼저 탈락했어요. 네. 베로니카 세븐이 이제 나머지 패산병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줄 때, 아~ 와, 이 경사면의 주인이 됩니다. 네. 네. 나와서 깍죠. 네, 젠지도 위험해요. 네. 네. 본인들이 지금 여기 깔끔하게 쓴다? 아, 베로니카 세븐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네. 저 바로 앞에서. 코앞에! 잡으려고 좀 들어가는데요. 베로니카 세븐. 체력 회복하고. 일삼 버텨낼 수 있나요, 젠지? 젠지가 버티면서 꾸역꾸역 잘 참아냅니다. 네?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픽스의 노아 선수도 내주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둘이서 한 명을 정리하고 뒤에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베로니카 세븐의 각을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야, 근데 기절 떴으면 이거 네. 베로니카 세븐 입장에서 밀어야죠. 뒤에는 지금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러있어 지금 베로니카 세븐 참 여기서 네. 영리하게 잘 끊어먹어요. 치킨각 열렸고요. 라벤디타 안쪽 시가전이 나왔던 경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난타전이었었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아수라! 기절이 됐다고 한들 네, 안쪽에 네. 있는 인원들 못 나옵니다. 능선을 좀 잡으셔서요. 이러면 총문을 좀 많이 긁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내부의 싸움을 이용하는 네. ATA도 지금 3명 선수님 남아서 아 소리도 다 감지하고 예, 있죠. 지금 들어오는 것까지 보면서 그 레이닝 선수가 네. 노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걸렸어요. 자 그래서 베로니카 세븐 좀 갈등이 될 것 같아요. 네. 빈집을 찾아내고 거기에 뭐 점치기 플레이를 통해서 뭐 자리를 한번 만들어내면 그쪽에 조커 카드로 심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선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원 한 두 명만 보내도 꽤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맞은 편지고 아니 이쪽은 너무 비었다고 생각해서 근데 좀 일찍 내린 게 아닌가. 예, 특수를 간! 집 안쪽에 넣어놨어요. 예, 이게 전자기장 결정되고 나서 어쨌든 중앙이니까 네. 다른 팀들이 서로 엮일 때 그때 내려갔어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네. 파쿠란 찰나 1수센 터지면서 거기도 네. 바로 뒤쪽으로 네. 나가 떨어졌어요. 여기 그렇죠. 비행기 예, 선체에 올라가면은 고지대가 돼요 순식간에. 그래서 네. 제가 이쪽을 좀 가져... 아 이거 베로니카 세븐이 망했습니다. 너무 네. 섣불리 움직였어요. 두 명 이상 그 2인분 이상을 해낼 수 있거든요. 연막 버리고 들어올 준비하고 있는 베로니카 세븐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 진짜 ATA 날개 네. 네. 순간적으로 이 선체의 그 각도를 파악해서 자리를 네. 만들어내는 모습 훌륭합니다. 이제 포탑이 돼버리죠. 자 이 타이밍이 지금 연막 뿌려지고 이제 난전이 펼쳐질 거거든요. 극적인 치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네. 아 규민 자 EMTEC과 주고받는 구도에서 ATA가 온전 ATA 쪽 발끈 그런데 연막 싸움 살아남으면서 치킨의 주인공이 됩니다. 헐크가 와 갈등 하더라도 한 명 정도 괜찮잖아 그냥 확 때려가 버렸어요. 라벤디타 중심으로 많은 팀들이 모였습니다. 능선이 잡기 위한 싸움이 사방으로 치열하게 일어났는데요. 주인공은 라벤디타 건물 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스쿼드를 유지 후 교전까지 완벽했던 EMTEC 스톰엑스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8킬 치킨 올릴 수 있었고요. 바로 제프로카 선수입니다. 제프로카 선수 지난 파이널 두 번의 MOM에 이어서 이번 서바이벌의 MOM까지 무려 160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